더블로 정확하게 갔는데요. 네, 더블 쿠션 득점. 지금같이 공이 안 맞는 상황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공이었는데 정말 좋은 득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 짧게. 네. 연속 득점이고요. 넉 점차. 자, 득점 이후에 좀 공들이 여러 차례 부딪혔는데. 사파타 선수에게 세트도 뺏겼고 이제 리드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축되지 않았어요. 스트로크를 보면은 굉장히 자신 있게 플레이해주고 있고요. 자, 오늘 실수가 많았던 옆돌리기인데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3연속 득점. 와이 바자르라는 이제 팀이 생겼죠. 팀 리그에. 네, 이제 신생 팀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영훈 선수가 그 소속이고요. 자, 그래서 짧게. 건드렸어요. 아슬아슬했네요. 성공. 두 점 차. 자, 연속해서 옆돌리기 성공하면서 이제 감각을 조금씩 키워 나가고 있죠. 네. 그리고 두 점짜리. 자, 투뱅크 갑니다. 동점. 여섯 개 하이런.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또 같은 소속이